안녕하세요. 인생 스포츠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볼 영상은 수아레즈는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수아레즈는 2021 시즌을 앞두고 LG 트윈스에 60만 달러로 영입되었습니다. 40만 달러는 보상금으로 줬기 때문에 100만 달러를 채운 셈이죠. 기사에서는 좋은 투수라는 말이 많았고 활약 영상들을 보니 겁도 많이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이젠 수아레즈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올해 수아레즈 선수는 10승 2패 평균 자책점 2.18을 기록하였습니다. 올 시즌 수아레즈 선수는 115이닝 동안 삼진을 무려 126개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삼진왕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LG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죠. 거기다가 수아레즈의 승률은 8할이 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번 중 8번은 이긴다는 것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WHIP도 1.15를 기록하며 정말로 안정적인 투구를 많이 보여준 수아레즈 선수입니다. 이젠 단점입니다. 수아레즈 선수는 올해 부상으로 115이닝 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부상으로 총 54일이나 2군에서 재활을 하였습니다. 총 5번이 말수가 되었다는 것은 우승을 도전하는 LG에겐 뼈아픈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과연 수아레즈가 계속 엔트리에 있었다면 LG가 정규 시즌 3위로 마치진 않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상만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재계약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